전문가 시선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오늘 시장에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관심 섹터로 꼽아주셨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친환경 규제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라든지 EU 그리고 주요 글로벌 국가들이 나서면서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3월에는 미국 증권 당국이 상장사의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과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EU의 경우는 지난 18일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려던 이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도 상향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해당 계획을 위해서 2030년까지 3천억 유로가 투자가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 전환을 위해서 탄소 중립과 그리고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의 공모 회의를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 탄소 중립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그리고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서 총 2조 4천억 원 규모의 기후 대응 기금도 신설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이미 운영에 들어갔었고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법제화 1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탄소 중립 실현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주요 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도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에너지 쪽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 그중에서도 좀 실적이 따라오는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안에서 에코프로 HN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환경 진단 그리고 소재 설계, 유지 보수 솔루션 제공을 융합한 종합 환경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클린용 케미컬 피터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과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가 온실가스 저감 설비 중에서 과부하 탄소에 대한 대용량 촉매식 분해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라고 하는데요. 2014년에 대용 설비를 상용화를 했고 그리고 주요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 온실가스 분해라든지 미세먼지 원인 화합물 제거로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낙폭 과대된 종목입니다. 지금 고점대에서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서서히 반등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도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의 경우는 38,850원에서 39,200원 사이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의 경우는 5만원, 순저가 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